오미크론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파력이 높다. 이건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치명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뭐 백신이나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 이런 게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세계 경제, 세계 증시를 좀 짓누르는 네.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미크론이 사실 별거 아니더라. 좀 이런 말을 투자자들은 듣고 싶은데 네. 지금 아직 뭐 글로벌 개발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학계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모니카 간디 박사가 사실 이제 그 기존에 개발된 머크랑 화이자가 개발했던 그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미크론이 워낙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증시에 더 불안함을 키우는 요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치료제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지금 뭐 물론 이 학계의 주장일 뿐입니다만은 치료제는 당당히 효과가 있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여기서 덧붙여서 그 이런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19를 감기 같은 이런 약으로 만들 이런 그런 질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도 좀 덧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특히 그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그 사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영국에서 이제 머크 코로나19 치료제를 뭐 이제 현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그렇죠. 이제 흡입형 같은 거나 네, 이제 정맥 그 정맥형 주사는 이제 사용이 네. 되고 있는데 네. 영국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지난달 초에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를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내년부터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좀 이 사용 시기를 좀 앞당겼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공급할 수 있다고 지금 영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취약을 하거나 아니면 면역 반응이 좀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48시간 이내에 이제 몰루피라비르를 이제 제공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 먼저 승인을 했고 아직 이제 유럽연합은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FDA 자문위원회가 사실 승인 공고를 한 상태인데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났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자문안 승인 공고안을 보면은 찬성이 13표였고 반대가 10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비등비등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몰루피라비르의 그 효과성이 30%라는 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그 환자의 그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좀 낮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식약처도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제 연내 머크 치료제 이거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머크의 약을 선구매를 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저 감히 그렇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뭐 치료 효과가 좀 낮더라도 부작용이 네. 없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미국 FDA도 뭐 최근에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맞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백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뭐 관련돼서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DA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네. 그 선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탑급의 규제 당국이니까 네, 할 수 네. 있었던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미크론 때문에 더 신속하고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식약처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이번에 그 코로나19 뭐 백신이나 치료제 그 승인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출근을 했다. 뭐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네. 말씀 하시는데 아무래도 FDA나 각국의 규제 당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스터샷 승인 과정에 요구됐던 수준만 충족을 하면은 승인을 해주겠다. 좀 이렇게 FDA가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여러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지금 임상이 필요한데 사실 수백 명 대상의 항체만 검사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날 수 있다. 좀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미크론 백신 개발 과정 검사에만 한 석 달 정도면은 마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글로벌 개발사들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내놓을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일 내에 이제 새로운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2~3달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바백스가 갑자기 더 경쟁심이 불었는지 연내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이건 좀 주가 때문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좀 약간 글로벌 그 개발사들은 상당히 오미크론을 대응하는 그런 백신을 내놓는데 좀 이제 경쟁에 좀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네. 어쨌든 늦어도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